야, 김희김씨 아가들은 뭐 올라왔어 오늘? 가야 아우, 사랑받고 싶은 여자를 왜 그렇게 버렸어? 어제 밤새도록 꿈에 나왔어. 버림받아갖고 나한테 와서 자기 봐달라고 하는데 밤새도록 교태를 부리네. 아우, 처음엔 좀 좋았어. 처음엔 막 이렇게 야시롭게 하길래 아우, 귀엽다. 그래, 잘가. 이랬어. 가야 되잖아. 밤새도록 막 이렇게 나 예뻐. 막 이러는데 아우, 나 진짜 그거 너무 못했던 걸 다 하는 거야. 꼬리는 어떤 마음 올라와? 그 뭐냐면 들킬까봐 들어봐. 그 여자가 올라왔는데 그 여자 들킬까봐 교태 떨고 막 사랑 너무 받고 싶은 여자 수치스러운데 어우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그 두려움. 너 아직도 애교 못 떨어? 상신하게한테? 아니 애교를 떨게끔 좀 제가 안 떨어도 될 만큼 옆에서 애교를 떠니까. 너 깡패네 보이. 어제 상신이가 너 진짜 애교 안 떨을래 너? 뭔가 천도한테 저는 전부 섹시한 춤이라도 한 번씩 추고 시켜야지 이야기들 진짜 들킬까봐 두려운 마음하고 뺏길까봐 두려운 마음도 집착 너무너무 집착이 세서 내가 이거 꼭 해야지 하는 거는 해야 되잖아. 고집이 정말 집착을 쓰는 애기가 누구냐면 뺏길까봐 두렵고 그 두려움이 쓰는 거야. 그 두려움이 올라온 거야. 탈에는 자격 없는 마음이 되게 많이 올라왔고 너 수치 주면 가해자 아무도 안 그러는데 너 혼자 그러잖아 그치? 가해자 보이지 이제? 그 얼마나 무서워. 그게 평생 그 가해자가 내가 막 그런다는 거 모르고 남한테 뭐라고 했잖아. 그거 보는 두려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 안 그러면 계속 그래. 평생을 저한테 두려움으로 저를 가해하는 그래서 살기로밖에 살 수 없었던 거 그게 네 집착 보는 두려움이야 그치? 너무 두려우니까 집착할 수밖에 없는데 네 여자가 사랑에 집착, 돈에 집착, 막 이것저것 네 뜻대로 하려고 집착. 막. 그거 들킬까봐 너무 두려운 거야. 그 집착 보는 게. 이게 정신이 빠졌냐 봐. 되게 무용한 존재. 그 마음을 올려서 남자한테 집착하라고 매달리라고. 너는 무용하니까 남자한테. 너는 그분이 오셨어. 어떻게 해. 네 여자 영가가 아예 왔네. 어. 벌써 왔네. 잘도 오셔. 나 독자는 눈이 올라간 거 봐 지금. 내려가 내려가 이렇게 괜찮아. 희한하게 굉장히 긴장되고 두렵지만 동시에 설레는 마음이 며칠간 계속돼서 초등학교 이렇게 처음 가는 애처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부장님을 그동안 좀 약간 많이 버렸다 무시하면서 살아온 것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좀 잘못하면은 잣대를 들이대면서 제가 이제 잘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죠. 잘못을 실제 했어도 조상님인데 그렇게 내가 이렇게 미워했나 싶어가지고 조상님의 본관이나 뭐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서 물어보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한마디로 좀 정성을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애쓰지 않고 내가 엄청 내 뜻대로 다 하고 싶은데 내가 그걸 수치 주면서 하나도 못 쓰고 뒤에서 뺏는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살았구나.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럽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착한 척하면서 그렇게 못하고 살았다는 게 지금 좀 인식이 돼서 지금 소통하면서 그거를 조금 더 청산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신신데 저희 할머니가 김에 김씨셔갖고 남의 성씨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사실은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막상 천도제 할 때가 되니까 너무 할머니 마음이 좀 많이 올라오고 편안한 곳으로 갈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꼭 잘 천도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증조 할머니랑 저랑 같은 방을 쓰면서 굉장히 오래 살았거든요. 할머니 생각이 좀 많이 나요. 깐풍새우. 내가 먹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게 조상님들이 좋아하시는 맞아요. 거라고 해서 그래도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위를 준비했는데요. 키위라든지 스테비아 토마토 이런 거 못 드셔봤을 것 같아서 맛있는 과일이 어디가 맛있을까 찾아다니면서 정말 최고로 좋은 거 최고로 값진 거를 조상님께 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이 집착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저는 음복할 때 같이 드실 건어물 준비해서 같이 왔어요. 제주도산인가요? 차기도 준치입니다. 준치를 준비하면서 제일 좋은 걸로 하고 싶어요. 정말 그냥 다 해주고 싶은 마음 다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제 2기 김혜림씨 천도제 시작합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을 무시하고 수치줘서 결국엔 김영희를 내 뜻도 없는 여자로 살게 한 것을 자매합니다. 영희야, 너는 네가 똑똑하다고 생각해, 멍청하다고 생각해.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하면서 한 번도. 너희 여자 중생들이 많이 왔는데 하나같이 너한테 얘기를 해주래. 너는 똑똑해서 남자 없이도 할 수 있다. 너를 수치주면서 너보다 멍청한 남자를 만나서 여자라고 무조건 너를 수치주고 바보처럼 살지 마라. 내가 나를 버려 채워지지 않은 사람을 타인에게 뺏겠다고 약자를 붙들고 사랑과 동정을 구결하며 승주를 약자로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애기는 네가 약하다고 생각해, 강하다고 생각해, 아가? 약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너희 모든 조상님들이 너한테 얘기해 주라고 했어. 너는 아주 강하다. 근데 그걸 인정하면 사람 못 받고 공격받을까 봐 너무 두려워. 약자를 붙잡고 안 놔주면. 그래서 너를 점점 약하게 만들어. 이 아기가 자신이 누구인 줄 알게 할 수 있어. 약한 여자가 아니라 얼마나 강인하고 멋진 여자인지 스스로 알게 하시고 자기의 약함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기 백배하여 자유롭고 신나게 내보이고 살겠습니다. 우리 덕자는 섹시한 여자야, 안 섹시한 여자야? 아직은 안 섹시한 여자. 조상님들이 얘기해 주래. 아주 섹시한. 제발 좀 인정해라. 반복이 여기까지 오기 되게 짧아. 다 비춰. 아주 야해. 있는 그대로의 덕자로. 있는 그대로의 덕자로.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엄마가 너한테 소원이래. 행복하래.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가 되는 걸 보면 소원이래. 자유롭게 살지 못할 하늘 풀어주소서. 세상이 두려워 눈치 보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살게 하소서. 저는 김혜김씨 후순 여자로 태어나 가질 자격이 없는 여자라고 나를 수치주며 가해하고 살았습니다. 내 여자는 수치주고 아프게 살아온 지난 날을 참회합니다. 우리 아기는 슬프고 불쌍한 여자예요. 행복한 여자. 슬프고 불쌍한 마음을 이용해서 사랑받으려고 가식 들고 살다가 처음에는 그냥 가식이었는데 그걸 이용해서 사랑받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그 마음 계속 쓰니까 그 마음이 현실이 참여해서 진짜 그런 여자가 된 거야. 앞으로의 인생은 앞으로의 밝고 즐거운 밝고 즐거운 정화가 되겠습니다. 정화가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불쌍하고 슬픈 존재라고 남에게 사랑을 동정하고 구걸해서 인생을 불쌍하고 불행하고 서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마음을 치유하시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축복하소서. 경태님의 소중한 자식인 제 존재를 수치주며 죽어버리라고 가해한 죄를 자명합니다.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괜찮은 놈이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멋진 놈이란다. 너를 수치주지 마라. 너처럼 멋진 놈이다. 우리 무슨이다. 우리처럼 살지 말고 너를 표현해봐. 이성에게 사랑받고 싶은 내 마음을 수치주고 버렸습니다. 남자에게 사랑받고 싶은 이 마음을 그리고 사랑주고 싶은 이 마음을 이제는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이 마음의 두려움과 수치를 받아들이며 살겠습니다. 다 처녀가 왔어. 할머니까지 있어. 막 이렇게 한이 올라와. 남자 사랑 못 받아보네. 사랑 못 받은 그 아픈 한과 사랑받지 못해서 보호받지 못해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아픈 한을 풀어주십시오. 죽음의 공포를 인정하지 못하고 강자에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니 평생 두려웠습니다. 저 우리 아기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가, 두려워해라. 네가 두려워해야 너를 지켜줄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 약자로 살면서 그 약자의 아픈 한을 인정하지 못해 끝내 자신의 아름다운 삶을 완성하지 못해 조상님의 아픈 한을 이야기를 통해 푸시고 이야기가 그 약자의 두려움과 수치가 자기를 인정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소서. 단 한순간 너 스스로를 인정 못하는 나를 수치주고 가야하며 집착하는 내 자신을 공격하는 것을 멈추겠습니다. 멋지고 당당하게 갓바있는 애교는 필수. 실직까지 겸비한 김혜김씨 3연파 74대손 여자 김필주로 살겠습니다. 다 남자가 왔어.
큰 칼 옆을 차고 내는 남자가 여자가 아니라 너한테 얘기해줄게. 몸뚱이가 여자라고 자기를 여자로 생각하고 수치지 마요. 툴지 마음은 완전히 대장부 중에 대장부. 멋진 마음이라 네 남성성 인정. 몸뚱이 붙잡고 여자라고 수치줄 필요 없어. 뭔가 리더십이 있고 사람을 이렇게 딱 이렇게 끄는 그게 있는데 그게 여자라고 생각해서 그 마음을 이제 못하는 거야. 여자라도 남자 이상으로 멋지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애쓰며 평생을 살아왔지만 내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내 인생이었습니다. 수치스러워 아닌 척 가식떨며 버리고 짓밟은 내 여자를 존중해주며 살겠습니다. 여자를 쓴단 말이에요. 아픈 약하고 이런 여자를 그만 모르면 그걸 나라고 그냥 인정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여자를 이용해서 사랑받으려고 하고 난 이렇게 당했다고 하면서 사랑받으려고 하고 그래놓고 또 그 마음을 버려서 난 여자를 모르는 척하고 살아. 그래서 그 여자 마음을 너무 버려서 그 수치당하고 나한테 버림받은 여자 마음이 내 뜻을 이뤄주지 않아. 이 아픈 여자를 그냥 받아들여. 그냥 그 아프고 약자 마음이 굴욕스러워도 너라고 인정해. 무능하고 열등한 여자, 아픈 여자. 그 마음을 인정해야 그 여자의 아픈 영이 너를 도와줄 거야. 나는 절대 버림받지 않았다고. 버림받은 인정해주지 않고 냉정하게 버리고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일에 집착하며 애쓰고 살았습니다. 엄마나 청주 할머니의 아픈 마음이 제 마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여기 누구 제보고 싶어? 청주 할머니. 할머니의 누나님 보고 싶어. 할머니가 네. 항상 너하고 함께 있는데 아까 너 이렇게 잠잘 때 옆에 누구 있는 것 같잖아. 그런 느낌 없어? 있어요. 할머니가 너 항상 같이 있는데 창수가 아, 나 힘들어. 네가 나 안 넣어줘 그거. 나 힘들 좀 쉬면 안 돼? 근데 진짜 내가 청주 대세 영이 돼야 널 더 도울 수 있어. 내게 잘할 수 있지? 이제 널 지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제 할머니 생각하면 슬프고 아프고 그런 게 아니라 되게 행복하고 네가 이제까지 슬픔이 사랑인 줄 알고 이 아기가 슬픔과 아픔으로 집착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하시고 아픔과 슬픔의 미망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른 삶을 창조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아, 집착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 죽는 것도 자기 뜻대로 하겠다. 와, 그렇게 집착을 쓰니 얼마나 삶도 아프고 죽음도 아파. 그 집착을 이렇게 썼어. 근데 이제 지난번보다 훨씬 깊게 들어갔는데 어쨌든 천도는 무사히 잘 됐습니다. 나를 좀 믿어도 되겠구나 이제. 내가 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겠구나. 시원해졌어요. 섹시한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행복할 수 있는데 그런 슬픈 여자를 늘 잡고 슬픈 여자에 빠져 있었구나 그런 각성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남자랑 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늘 좀 그게 해결이 된 그런 느낌이 아 제가 이 마음이 있어서 못하고 살았구나 그 두려움 때문에 아, 왜 되게 여성스러우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제가 낳고 힘을 많이 받았어요. 장군님? 네. 앞으로 남성처럼 쓰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내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가식적으로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할머니한테 집착하고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고요. 아까 마음속으로 잘 가셨어요. 김혜 김씨 2기 천도제 참회문.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을 버리고 집착으로 살았습니다. 사실은 엄청 사랑받고 싶고 사랑 주고 싶은데 이 마음을 수치스러워해서 제대로 표현해보지 못하고 참고 살며 알아서 사랑해주길 속으로만 바랬습니다. 우리의 약자 마음을 인정하지 않고 가식떨며 센 척하며 살았습니다. 이성에게 성으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내숭 떨며 아무것도 모르는 척, 싫은 척 하다가 교태 한번 떨어보지 못하고 한스럽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인정하지 못해서 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나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집착하며 살았는데 이 집착도 내가 아니라며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삶이 늘 두렵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참회합니다. 버림받을까봐 두렵고 죽을까봐 두려운 마음에게, 그리고 애쓰며 집착하며 살았던 마음에게 참회합니다. 앞으로 여자로 남자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인정하고 성을 자유롭게 쓰면서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집착도 수치 주지 않고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살면서 버림받는 순간이 올 때 두렵다고 피하지 않고 아픔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인정해서 비겁하지 않게 용감하게 살겠습니다. 내 삶에 오는 모든 아픈 마음들을 인정하면서 자랑스러운 김혜김씨 조상님들의 후손으로 살겠습니다.